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디스키는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감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각 시대의 문화는 결코 반복할 수 없는 고유한 예술을 창출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 어떤 모든 예술가들은 결국에 그 시대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가, 뭐 선사시대죠, 이제 그 이집트나 이런 때도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자연이죠, 자연. 그리고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뭐냐? 그 자연 중에서도 뭐겠어요? 여기죠. 어딥니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 그래서 헤로도토스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나일강을 물을 검은 물이라고 해서 케메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러다가 다시 없어지고 범람하고 다시 없어지고 뭐 그러면서 여기 녹지를 만들어내죠. 이 녹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되어 있는데 상이집트가 여기입니다. 이 밑입니다. 이 밑. 밑에가 상이집트고요. 여기가 하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상. 왜 여기가 상이냐? 간단합니다. 강의상류. 원래 이두 개의 이집트는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는데 나중에 합쳐지죠. 그래서 통일 이집트가 됩니다. 그게 기원전 3215년 정도, 3250년, 뭐 3150년 뭐 이렇게 하는데 거의 3150년 정도, 한 3200년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나르메르라는 파라오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이만큼 이집트는 나일강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곳곳에 나일강의 이 범람에 관련된 어떤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집트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 들어가 있죠. 왜이 문이 왜 있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수영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가보시면요. 벽에 뭐가 있습니다. 벽에 이런 것들. 이게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뭐겠습니까? 수위를 재는 겁니다. 수위. 강의 수위. 범람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강의 수위를 재기 위해서 강마다 이런 식으로 수위를 재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다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수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상도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불이 어느 정도 차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일로미터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나일로미터 중요한 것이니까 아주 위에도 화려하죠. 그래서 이것이 1큐빗입니다. 이것도 큐빗인데, 1큐빗이 약 45cm예요. 이게 12큐빗이면 어때요? 강이 12큐빗까지만 범람해요. 그러면 그 해는 굶주리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13큐빗 하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14큐빗 하면 어때요? 해피니스 하는 겁니다. 해피니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18큐빗까지 가게 되면 대재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재앙이 오는 게 지금의 이러한 그 큐빗이고요. 이걸 나일강의 수위를 재기 때문에 나일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일로미터가 그리고 나일강이 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에 관련된 신화나 나일강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파면 부장품들이 있겠죠. 부장품. 부장품들에도 보시면은요 이 나일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다. 꼭 나일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저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요. 나일강에서 떠다니는 배나 이런 것들이 부장품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케트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냥 배 모형입니다. 배 모형. 이게 제가 주말에 미술관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거라서 주말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중복이 되실 수도 있는데, 여하간, 거기서 메케트라의 무덤에서 발굴된 배 모형입니다. 배 모형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가장 앞에 뭔가 누가 있죠? 누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뭘 하고 있죠?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이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뒤에 줄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강이 뒤에는 키를 잡고 있고 이렇게 강이 가겠죠. 앞으로 가면 이거는 수위를 재는 겁니다. 부딪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수위를 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가겠죠. 이 배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있죠. 노예 여섯 명, 총 12명이 노예가 노를 젓고 가는 것을 보는데, 노예? 예, 노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배입니다. 우리 뭐 자동차 하면 4기통이 있고, 뭐 6기통이 있고, 8기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마찬가지로 배가 이 노예나 이런 노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보여줘요? 이 배의 주인의 그 재산과 권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메케트레이 무덤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이런 배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있죠? 예, 앞에서 사람이 수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조금 더 고급이에요. 앞에서 보신 배가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급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배는 몇 명이 노를젓고 있어요?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양쪽으로 18명. 그러니까 이거 한 그랜저급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간 이렇게 배가 되어 있는데, 앞과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죠.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높은 사람. 이 배의 주인입니다. 이 배의 주인인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메케트레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 이 저승으로 가는데, 손에 뭘 잡고 있어요? 마이크 같은 걸 잡고 있는데, 이건 마이크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 뭐 노래 부르려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뭘 하는 것이냐면,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향을 맡고 있습니다. 왜 연꽃향을 맡고 있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연꽃은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부활. 부활의 상징인 연꽃의 향을 맡고 있어요. 왜요? 죽은 다음 부활을 하려고. 왜냐면 죽은 다음 부활을 하려고 이렇게 연꽃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자기 입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건지 뭔지 손입 갖다 대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저희도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가요. 대전까지 가는데 심심하잖아요. 노래 들어야 돼, 노래 들어야 돼.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보셨던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이죠? 이두 사람. 서 있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프 같은 거. 하프 같은 거 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은 눈이 있죠. 눈뜬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눈이 잘안 보이죠. 장님입니다. 장님. 장님이고요. 이러한 장님들이 옛날에 뭐 기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연주를 하고 저희 눈떠 있는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그냥 노래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자의 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간다라는 죽은 사람들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뭐 말로 해주고 하는 것들이 노래나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꽃향 맡으면서 가는 것이죠. 연꽃향 맡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죽음과도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어떤 신화적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나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미술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통일왕조 이전을 선왕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왕조가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눠졌을 때가 벌써 기원전 5000년이에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7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5000년부터 언제까지 있었느냐? 클레오파트라 7세 하면서 뭐 나중에 로마에 병합되기 전까지 쭉 있죠. 쭉 있는데 거의 5000년 동안 지속된 왕국이에요. 5000년. 물론 여기 통일되기 전이지만 5000년 동안 지속된 왕국이기 때문에 이때 동안 이 스타일이 다 똑같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도 상이집트니 하이집트니 다르죠. 그리고 또 뭐냐
수도도 달라집니다. 수도도 이제 또 달라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되는데 지역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술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신화도 다릅니다. 신화도 다르고 전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는 이집트 미술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집트 미술은 뭐 이거 하나만 보면 뭐 하면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거. 방금 말씀드린 나일강.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나일강으로 상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범람했다가 줄어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그러면 이 생애 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즉 환생이죠, 환생. 이들은 환생이라는 게 이게 환생이요. 환생이라는 게 이게 불교적 환생이 아니고요. 살아나는데 다시 불교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승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저승에서 계속 사는 이런 것들, 즉 죽음에 관련된 것이죠.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당연하게 나일강,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 가니까 죽음이 이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집트 미술을 할때 빼놓을 수 없이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나르메로 왕의 발레트라는 것이죠. 나르메로 왕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통일한 사람이죠. 통일했습니다. 이집트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통일한 업적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림인데 동시에 뭐라고요? 글자입니다, 글자. 이게 완전히 글자라기보다는 글자는요, 이런 것들이 글자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글자인데 제가 왜 이것을 글자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것은 다 상징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보시면은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 계세요? 어쨌든 제일 큰 사람입니다. 제일 큰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누구 계세요? 나르메르입니다. 나르메르가 뭘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머리채를 휘저잡고 여기 뭘 하고 있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 몽둥이를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몽둥이로 얘를 쳐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쳐 죽인다는 소리인데 이 몽둥이가 제가 몽둥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메이스라고 합니다. 메이스. 이 메이스가 뭐냐 그러면 아 이거 철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철퇴 같은 겁니다. 이건 물론 철은 아닙니다. 끝에 이걸 뭘로 만드냐 그러면요. 이걸 돌로 만듭니다. 보통 돌. 돌로 만들고 나무는 좀 약하니까 돌로 만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는 무기예요. 무기. 근데 손잡이는 나무고 이건 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만 남아 있겠습니까? 돌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사라졌고 돌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 돌에 새겨진 것들 보면서 또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무기로써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파라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 홀처럼 이렇게 왕의 홀처럼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새가 이 사람 얼굴에 코를 이렇게 해갖고 코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깬 건데, 그 새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있죠. 뭐 부채 같은 것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요게 파피루스입니다. 그럼 이 새는 뭐예요? 매입니다. 매. 매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상이집트의 상징입니다. 파피루스는 강의 상류에서 날까요? 강의 하류에서 날까요? 강의 하류에서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이집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무찔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 볼링핀 같은 거 있죠? 볼링핀. 이 볼링핀 같은 이게 왕관인데 이 왕관이 상이집트의 왕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하이집트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지면 이게 통일 이집트의 왕관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상이집트의 파라오 나르메르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적을 무찌르고 있는데 그 적을 무찌르는 것을 뭘 해야 돼요? 기록해야죠. 그럼 뒤에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서기관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거 신발 있죠? 이거 신발이거든요? 신발을 지금 들고 있어요. 누구 신발이겠습니까? 자기 신발 당연히 아니에요. 이 사람 신발이지. 예, 나르메로 왕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기관은 신발을 드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르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서기관이 신발을 들고 있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잉크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크통, 글 써야 되니까. 잉크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꽃 같은 거 있죠? 이게 서기관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면을 돌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무슨 왕관을 쓰고 있어요? 무슨 왕관을 쓰고 있습니까?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죠. 이제 하이집트의 파라오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그 왕관을 뺏어서 이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시면 사람이 목이 잘려 있고, 사람이 목이 잘려 있는 거 다 시체입니다. 얘네 다 죽은 것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깃발, 네보이시오메. 깃발을 들고 이제 하이집트로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왕이,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근데 왕, 이게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 파라오의 이름이죠. 근데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파라오의 이름을, 물고기를 가지고 파라오의 이름을 썼을 때 우리가 파라오의 이름을 뭐 송사리, 피레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고기, 즉 메기입니다. 메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끌입니다. 끌. 끌과 메기, 이거를 합치면 히에로글리프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성남메기입니다. 제가 이집트 나일강 메기는 본 적이 없는데 메콩강 메기를 제가 인터넷에 영상으로 봤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게 메기야? 악어야? 상어야? 막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겠죠. 그래서 강력한 거니까 파라오의 이름으로 성남메기,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르메르 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서기관이 쫓아가고 있고요. 그럼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은 뭐냐? 여기 로프인데, 이게 신관, 신관이라고 할까요? 대관, 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것을 상징하는 신관이자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메르 왕의 업적을 그린 게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거만 돌로 만들어져 있고 이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만, 이건 없어지고요. 이거만 남거든요. 머리. 머리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막대기가, 손잡이가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끼워져 있고, 여기도 뭐 당연히 위로도 이렇게 해서 안 빠지게 이렇게 해놨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나르메르 왕의 메이스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이스 헤드에도요, 뭐가 엄청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각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면요, 요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싸우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요. 이거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 제대로 휘두르면서 싸우지도 못하거든요. 이건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의식용입니다. 의식용.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은요 뭐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죠? 여기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나르메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왕관을 쓰고 있어요?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죠. 내가 이제 하이집트를 점령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이집트를 점령했으니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공물을 바쳐라 하니까 여기서 공물 바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르메르 왕이 이렇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상 위에 딱,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좌대, 왕좌에 이렇게 딱 앉아있죠. 그러면 이집트 같은 영화에 보면 그런 왕이나 파라오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여기 덥잖아요. 더우니까 뭘 해줘요? 부채질 막 해주죠. 그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들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무슨 뭐 약간 은행나뭇잎 같은 요거 있죠. 요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부채라기보다는 약간 그 태양 가리는 거죠. 태양을 가리는 부채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들고 있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이거는 누구냐 그러면요, 근위병입니다. 근위병. 근위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로열 가드라고 해야 되겠죠. 왕을 지키는, 파라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로프가 있죠. 로프. 뭐의 상징이라고요? 신관의 상징. 그래서 이 사람은 신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신발 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로제트라고 하거든요. 로제트라고 하는데, 그 로제트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나르메르 왕. 요게 호루스, 태양신 호루스를 가리키는 거. 이거 나르메르 왕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나르메르 왕이 이렇게 찾아갔으니 그 사람을 맞으러 와야 되겠죠. 누가 나오게 되냐 그러면 추측컨대 나르메르의 신부라고 하죠. 나르메르의 신부인데 이제 하이집트를 점령했으니까 거기에
공주를 아르메르가 이렇게 신부로 맞이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혹은 신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파라오의 아이들, 그러니까 왕자 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왔으니까 뒤에는 누가 따라가겠어요? 뒤에는 대신들이. 이 대신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팔로워, 호루스의 팔로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 대신들. 그리고 대신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당연하게 신관이기도 했습니다. 신관들이 이렇게 따라가서 바치는 겁니다. 뭘 바쳐요? 밑에 있는 것들. 이거는 곡물이라든가 소, 염소, 사람까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그 직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메이스 헤드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르메르 왕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두 번째 왕, 스콜피온 킹의 메이스 헤드죠.